자, 6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페이지 34쪽을 보시면은요, 가산세가 나옵니다. 페이지 34쪽. 제 6강 시간입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이 나오는데요. 두 글자는 똑같죠? 가산. 더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점은 한마디로 뭐냐? 이 가산세라는 것은요, 벌과금적 성격입니다. 벌과금적 성격이다. 자, 이 말은 우리 세법에는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 내는 게 있고요,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서 내는 세금이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납세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법으로 정하는 대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했다면 산출세에게 가산에서 추가로 붙는 세금이 바로 가산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 이거는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성실히 이행해라. 이 말은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세금 내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졌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산출세에게 가산하여 징수하겠다. 그러니까 벌과금적 성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가산세는 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할 때 산출세에게 가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가산세에는 가산금은 제외된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시험에 가산세에는 가산금도 포함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러니까 가산세에는 가산금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 추가로 붙는 것이 가산세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왔죠.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금에 가산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다만 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왔죠. 셋째 줄 보니까 벌과금적 성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밑에 3번에 보니까 적용 세목이 나왔죠. 지방세는 뭐가 있나요?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돼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그러면 가산세가 붙는 거야.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또 취득세 낼 때 뭐가 붙죠?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는 대표적인 게 뭐냐? 양도소득세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이 말이죠. 법인세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즉 의무불이행 가산세가 일반적으로 20%가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요,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요, 신고를 불성실했다, 신고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신고 불성실인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1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고를 안 했으니까 납부도 안 했겠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하루에 1변 만분의 3입니다. 1변이라는 것은
하루를 말하는 거죠. 만 원에 3원에 가산세가 붙는다. 그러니까 가산세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를 이행하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그러나 이 신고 불성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의무 불이행 가산세가 있고 부당 신고 가산세가 있고 과소 신고 가산세가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가산금은 바로 뭐냐? 이거는 연체이자 성격입니다. 연체이자 성격. 여러분 재산세 많이 내보셨죠? 재산세 같은 건 언제 내죠? 건축물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고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이 재산세는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행정,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고지서가 나와서 납기네 7월 말까지 내야 돼요. 7월 말까지. 7월 말까지 내야 되는데 하루 그래서 여러분 고지서 받으면 뭐가 나옵니까? 납기내가 있고 납기후가 있잖아요. 만약에 납기내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납기후는 103만원입니다 이때 이 가산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산금에도 일반 가산금이 있고 중가산금이 있습니다. 일반 가산금은 무조건 하루만 지나도 3%가 없습니다. 3%. 그리고 이 중가산금은 이거는 72%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72%. 그런데 이때 이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일이 무조건 하루만 지나도 3%가 붙고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안 내게 되면 만분의 75입니다. 즉 매월 0.75%가 추가로 붙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중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체이자 성격이죠.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하루만 지나도 붙는 게 가산금 3%가 되겠고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매월 만분의 75 매월입니다. 매월 만분의 75 0.75%를 붙습니다. 매월 만약에 3개월 연체했다 그럼 곱하기 3개월 하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가산금이 되겠는데 잠시 후에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산세는 이제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 기억하시면 돼요. 또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그런데 참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때는 감면받는 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또 붙습니다. 좀 어렵죠? 20%가 또 붙는데 이것도 역시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그래서 거기 4번에 보니까 34쪽에 가산세 구분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요. 무신고 가산세.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이 무신고 가산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일반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조건 산출세액의 가산세가 20%가 붙습니다. 그리고 부당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이거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거래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게 괘씸죄에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부당 무신고 가산세가 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는 했는데요. 과소하게 신고했어요. 이러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역시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요거는 10%입니다. 신고는 했는데, 과소신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를 했다. 이거는 산출세액의 1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부당하게 과소신고했어요.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이거는 부당하게 거래를 했는데 과소했어요. 과소. 적게 신고했습니다. 이거는 적게 신고한 금액의 산출세액에 역시 몇 프로냐? 40%입니다. 40%. 그러니까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짜리가 있고 40%가 있다.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가 되겠고요.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는 40%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산세는 10%짜리 일반적으로 몇 프로예요? 20%입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가 되겠고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가 되겠고 그리고 부당한 거래를 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40%.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40%. 그리고 부정 과소신고 했을 때도 역시 40%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넘기시면 39쪽이 나옵니다. 39쪽. 39쪽에 보면 가산금이 나와요. 가산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연체이자 성격이라고 그랬죠? 연체이자 성격이다. 가산금 연체이자 성격이다. 거기 과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납부기한까지 안 냈다는 겁니다. 예. 재산세를 7월 30일까지 토지분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내야 되는데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렇다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3%가 되겠습니다. 거기 이 가산금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가산금. 이건 3%입니다. 그리고 중가산금이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중가산금이 나오는데 이거는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거기 나왔죠? 줄 추세요.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매월 만분의 75입니다. 0.75%. 이것이 중가산금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60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3%가 되겠고요. 중가산금은 72% 해가지고 최고 75%까지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과상금이 안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과상금이 배제되는 게 국세는 거기 100만원 미만입니다. 국세는 100만원 미만이 되겠고 지방세는 30만원 미만. 국세는 100만원 미만,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일 때는 중과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덟 글자를 적용 배제한다. 적용 배제한다. 그러니까 국세가 100만원 미만,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일 때는 금액이 적으니까 과세관청이 중과산금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가산금이나 중과산금이 붙는 것은 주로 보통징수지요. 부가과세 어떤 것입니까? 거기 세 번째
적용세목이라고 나왔죠.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지금 이달에 12월 1일부터 현재죠.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하루만 지났다. 아, 그런데 15일이 일요일이니까 16일까지 내면 되겠어요. 그러나 하루만 지났다면 가산금 3%가 붙고요. 납부 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됐다면 만분의 75, 매월 0.75%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박스를 보니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가산금이 말이죠. 거기 납기내가 얼마나 왔어요? 납기내. 어쩌다가 또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자,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기내가 얼마나 왔어요? 100만원. 그러면 납기 후 하루만 지나면 3%가 붙으니까 거기 계산한 게 나왔죠. 7월 30일까지 내라. 재산세가. 하루만 지나면 납기 후 고지서는 8월 30일까지 내면 되는 거예요. 큰달. 얼마입니까? 103만원. 그러니까 이 3만원이 가산금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8월 말까지 내야 되는데, 자,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가 한 달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가산금이 붙고, 8월 말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언제 납부했나요? 11월 20일을 납부했네요.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그쵸? 지금 3개월 연체됐어요. 9월, 10월, 11월. 11월 20일을 냈으니까 이것도 뭐 일할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한 달로 봅니다. 그러면 3개월이 연체가 됐으니까 중과상금은 어떻게 되느냐? 100만원 곱하기 매월 0.75%가 되겠죠? 0.75%. 그러면 7,500원인가요? 7,500원에 3개월. 그럼 얼마입니까? 22,500원이 중가산금이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나왔죠? 100만원 플러스 가산금 3만원에 중가산금 얼마? 22,500원 하니까 합계가 얼마? 100, 그쵸? 이거 100만원에다가 3만원 더하니까 여기다가 22,500원 더하니까 105만 2,500원인가요? 그렇죠. 105만 2,500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거기 가산세와 가산금 비교가 나왔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41쪽으로 넘어갑니다. 기타 용어 나왔습니다. 면세점이라고 나왔어요. 면세. 면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 내지 마라 이 말이죠. 내지 마. 이 말이야. 세금 내지 마. 자, 뭐냐면 과세표준 금액이, 모든 세금에는 과세표준이 있다고 그랬죠. 그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징수하지 아니한다.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면세점이라고 하는데요.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 여러분 이하라는 건 포함이죠? 50만원 이하라는 건 포함입니다.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득가액이 세금이 아니에요. 과세표준입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50만원 정도 샀다. 이하라는 건 포함이니까 50만원까지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국에 있는 경매 같은 경우는 땅이 말이죠.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법원 경매 가가지고 땅을 40만원 주고 샀다. 취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영수증을 끊어야 돼요. 가세관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취득세 0, 농어촌특별세 0, 지방교육세 0, 합계 0, 0원짜리 끊어주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수납했다는 도장 찍고, 0원이라는 거 도장 받고, 그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관할 등기소에 등기관에게 등기 신청할 때 제출해야만이 등기가 이전됩니다. 하나의 형식, 그런 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면세점이 되겠습니다. 면세점 기억하세요. 시험 여러 번 나왔습니다. 면세점은 과세관청이 취득세 과표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면세점. 대표적인 게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저세액제가 나오죠. 최저세액제. 다른 말로 과세 최저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하자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어느 금액을 징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6천 원 미만일 때는 6천 원을 징수한다. 이 등록면허세는 하나의 수수료 성격입니다. 수수료 성격을 띈 조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을 띈 조세이기 때문에 6천 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과세 최저한 6천 원까지 징수하겠다. 거기 나왔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산출세액이 6천 원 미만일 때는 6천 원으로 한다. 과세 최저한. 받겠다는 거지요.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가 5천 원이다. 그러면 6천 원 받겠다는 겁니다. 받겠다. 6천 원 받겠다. 이것이 과세 최저한입니다. 거기 징수할 세액이 일정액 미만일 경우 일정액을 징수하겠다. 일정액 미만일 때도 일정액 징수하겠다. 즉 6천 원 미만일 때는 안 받겠다가 아니라 6천 원을 징수하겠다. 이것이 과세 최저한입니다. 최저 세액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소액 부징수입니다. 소액 징수 면제입니다. 이거는 세금이 납부할 세금이 2천 원 미만일 때 미만이라는 것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해하면 틀려요. 2천 원 이하 일 때는 징수하겠다. 이하일 때는 이건 징수합니다. 이건 징수하지 않고 미만입니다. 1,990원부터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미만입니다.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이 역시 2천 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도 2천 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세 가지. 소액징수면제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세 가지. 2천 원 미만일 때. 근데 시험에 2천 원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여러 번 나왔어요. 틀립니다. 미만이 되겠습니다. 2천 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 징수 면제 제도인데 세 가지. 재산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지역자원 시설세. 2천 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거기 네 번째 비과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비과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취득세 비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시험에 잘 나오죠? 재산세 비과세,
과세하지 않겠다. 지방세법에서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이 말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기면 감면이라는 말을 나오죠. 감면. 말 그대로 감면이라는 거 깎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비과세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 그러나 감면이라는 건 너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국가가 깎아주겠다. 너는 100% 감면해주겠다. 50% 감면해주겠다. 25%만 감면해주겠다. 깎아주겠다. 이 말이 감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와 가산금을 살펴봤고요. 자, 넘기시면 여러분 44쪽이 나오는데, 자, 오늘 이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이거 다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이 조세총론은 시험 문제 두 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한 문제는 보통 보편적인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문제는 교과서에 없는 문제도 나와요. 총론이기 때문에 부동산 조세에 관한 전반적인 총론은 너무나 광범위하거든요. 국세기본법이라든가 지방세기본법의 총체적인 내용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문제 나오는데 어느 경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당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총론에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만 맞추면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납세의무 성립과 납세의무 확정과 납세의무 소멸이 나오는데 좀 방대한데요. 기초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냥 간략하게 의미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납세 의무가 성립되었다. 납세 의무가 확정되었다. 납세 의무가 소멸되었다.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죠? 납세 의무가 성립. 납세 의무 성립되었다. 납세 의무가 확정되었다. 납세 의무가 소멸되었다. 그러면 법률 용어인데 납세 의무 성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과세 요건이 뭐예요? 세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과세 요건이지요. 누가 세금 내느냐? 납세의무자.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느냐? 과세 대상.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 내느냐? 과세 표준. 몇 프로 세금 내느냐? 세율. 네 가지가 과세 요건입니다.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네 가지가 과세 요건인데 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취득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취득세. 취득세가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사야지요. 부동산을 사야 된다. 네.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입니다. 여러분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어떤 걸 사야 취득세를 내느냐. 토지를 사고 그냥 들어보세요. 나중에 배웁니다.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기장비, 임목, 강어권, 어어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회원권, 이런 거 사면 취득세 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건물을 샀다, 토지를 샀다, 자동차를 샀다 사면 취득세 내야 되지요. 안 사면 안 내는 거지요. 그러면 납세 의무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과세 물건을 샀다는 거야. 취득할 때 사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두 글자 취득이라는 두 글자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오늘은 그냥 구입했다 샀다 뭐 공짜가 되었던 여러분 상속을 받는 것도 취득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는 것도 취득이고 살아생전의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공짜로 받는 증여도 취득입니다. 돈 주고 사는 것도 취득이고 유상이 되었던 무상이 되었던 내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취득입니다. 예, 이렇게 취득이라는 건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물건을 취득을 했다면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겁니다. 취득을 안 했으면 성립이 안 되지요. 예. 자, 그러면 성립이 되었다. 요건이 충족됐다는 거예요. 샀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확정되느냐? 내가 샀다고.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에다가? 그 취득한 물건 소재지에. 만약에 강원도 원주에 샀다면 그 원주시청에 가서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할 때입니다. 신고할 때. 신고할 때. 신고할 때. 나 샀습니다. 아파트를 샀습니다. 토지를 샀습니다. 하고 신고하게 되면 확정입니다. 며칠 이내 신고해야 돼요? 60일 이내 신고하고 세금 내야지. 안 내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 예.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무 불이행 가산세. 예. 신고 불성실 20%가 붙는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고지서를 주는 거죠. 행정기관에서 신고하니까 고지서를 주는 세금 납부하라고. 그래서 금융기관에 가서 세금을 납부했다 이 말이야. 납부했다. 납부했다. 납부. 또는 납입.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납세 의무가 소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 이걸 알 필요 없고요. 취득세를 설명할게요. 납세 의무 성립은 부동산을 샀다. 샀다. 납세 의무 성립. 샀다고 신고했다. 신고했다. 확정. 신고했다. 확정. 네. 그리고 금융기관에 납부했다. 납부했다. 소멸. 자, 대답하세요. 샀다. 납세의무 성립. 샀다고 신고했다. 납세의무 확정. 고지서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에 납부했다. 그럼 뭐예요? 소멸. 뭐 이 정도 기억하세요. 예?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등록, 재산세 한번 해볼까요? 재산세? 재산세는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 내는데, 어떤 재산이냐? 토지라든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런데, 과세관청이 언제 기준이냐, 이 말이야. 과세관청이 세금 매길 때, 이런 납세 의무자들에게 세금 매길 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성립은 언제냐?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매년 6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과하겠다. 그래서 재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월 1일 현재 이런 재산이 갖고 있다면 행정기관이 그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때는 뭐냐? 결정할 때입니다. 결정할 때. 취득세는 신고할 때였잖아요. 그러나 재산세는 내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과세관청한테 고지서를 받는 거니까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입니다. 너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 재산세 내라 하고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 그래서 고지서가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일이잖아요. 그러면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가 오도록 돼 있어요. 7월 11일 전까지 고지서가 온다. 납부, 이 7월 16일이 말이죠. 납부 개시일입니다. 6월 1일은 뭐냐? 과세 기준일입니다. 7월 30일은 뭐냐? 납부 마감일입니다. 이때 납부 마감일 7월 30일까지 세금 안 내면 뭐가 붙느냐? 가산금이 붙어요. 3%가 붙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리고 고지서는 언제까지 발부하느냐?
납부 개시일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고, 납세의무 확정은 과세권자가 뭐할 때고? 결정할 때고. 납세의무 소멸은 이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그 납부 기한 안에 납부하면 소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재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때도 있지만, 연결해서. 재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이며, 납세 의무 확정은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이다. 이렇게 다시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이고, 납세의무 확정은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이다. 이렇게. 자, 하나만 더 할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소득세 한번 해보세요. 소득세. 여러분,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누군가가 사망했다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누군가가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출국했다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언제입니까? 이날이죠. 과세기간이 끝날 때. 사망할 때는 사망일이 되겠죠. 출국할 때는 출국일이 되겠고. 그리고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합소득세 같은 거는, 만약에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벌어들인 돈을 2020년 5월 31일,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납세 의무 확정은 신고할 때입니다. 그리고 소멸은 뭐냐? 소득세를 납부할 때. 그래서 시험에 소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 12월 30일. 납세의무 확정은 신고할 때, 그리고 납세의무 소멸은 납부할 때가 되겠습니다. 거기 소득세 나왔죠? 과세, 거기 여러분 교재 한번 볼까요? 44쪽 보니까 소득세, 원칙, 과세기간이 끝날 때,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세요. 지방세 같은 경우 재산세는 언제입니까? 줄 쳐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되겠죠. 위에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 것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되겠고, 하나 더 있다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것도 뭐 6월 1일인데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세요. 45쪽에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언제냐? 상속 개시일입니다. 상속이 개시될 때는 사망일이죠. 죽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인이니까 거기 상속을 개시할 때이 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인지세,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 작성할 때. 근데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인지세는 문서를 첨용할 때, 붙일 때 아니에요. 문서를 라이팅 작성할 때. 거기 여러분 지방세 취득세 나왔네.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다알 필요는 없고요. 넘겨 보실까요? 47쪽에 보니까 납세의무 확정 시기는 두 가지입니다. 신고할 때, 그리고 거기 1번,
신고주의 조세 가로 열고 쓰세요. 신고할 때. 2번에 나왔죠? 부과주의 조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예. 납세 의무 확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고할 때, 하나는 결정할 때. 이때 신고할 때는 신고주의 조세입니다. 그리고 결정할 때는 거기 나왔죠? 부과주의 조세입니다. 이렇게 신고할 때, 결정할 때. 그리고 넘겨서 48쪽 보니까 3번 납세 의무 소멸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근데 1번에 납부할 때, 조세채권 실현, 납부 또는 납입. 나머지는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하, 부동산을 샀다, 납세의무 성립. 샀다고 신고했다, 납세의무 확정. 납부했다, 납세의무 소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시기. 그리고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는 납세의무 확정이 되겠고, 납부하게 되면 소멸이 되겠죠.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은 언제입니까? 과세기간이 끝날 때, 12월 30일. 그리고 납세의무 확정은 신고할 때, 납세의무 소멸은 소득세를 납부할 때.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용어만 기억하세요. 납세의무 성립, 납세의무 확정, 납세의무 소멸. 대답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을 샀어요? 납세의무 성립. 부동산을 샀다고 과세관청에 신고했어요? 납세의무 확정. 납부했어요? 납세의무 소멸. 이렇게 용어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거 다 알라고 하시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학습의 효과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초과정입니다. 기초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세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 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뛰고요. 이제 총론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 다 생략하고 나중에 또 중급과 고급 시간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초는 이 정도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취득세 공부하는데, 취득세의 의의와 취득의 개념, 취득세의 특징,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구냐, 취득세 과세상은 무엇이냐, 취득세 과세표준은 얼마냐, 취득세의 세율은 몇 프로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